저기 빚으로 대출로 버텨야 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이제 잘 지원 받으셔가지고 어려운 시기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정부 지원금 관련된 궁금증 이거 아까 있었죠. 가게는 어렵지만 직원을 해고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무급 휴가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이제 해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진 일자리 시장을 조금이라도 이제 안정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 지원을 해줍니다. 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업장 인원수별로 금액은 조금 지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요번에 계실 텐데요. 이분들이 뭐 재취업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 재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상담이라든가 뭐 훈련 그리고 취업 알선까지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게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자리 잃으신 분들 걱정인데 일자리 그렇죠. 잃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생기고 있네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뭐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어도 요즘 아이 양육 때문에 부모님들 고충이 많다고 네. 많으시잖아요. 예. 많죠. 예. 믿기지 지원, 않아요. 지금. 지원이 되는지 한번 네. 보자고요. 네. 계약 연기로 아이 양육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것도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는데.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하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요. 일단 지원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계약이 연기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면 딱히 맡겨놓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긴급 돌봄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오전 9시부터 7시까지는 아이를 돌봐서 이제 맡아서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나는 그냥 직장을 좀 쉬고 내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자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가족 중에 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계약이 연기되는 바람에 어떤 특별한 육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인당 5만 원. 이게 원래는 5일까지만 지원이 됐었어요. 가족 돌봄 휴가. 예, 그렇습니다. 네. 가족 돌봄 휴가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무급 휴가인데 정부에서 네. 5만 원씩 5일 동안 지원을 해줬었는데 어제 이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해당 가구에서는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생활비를 하셔라라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센터에 1350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쿠폰도 주더라고요. 네, 네. 이 만 7세 미만 우리 보통 이제 아동수당 받으시는 가구들 있죠. 여기 이제 아동돌봄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4개월 동안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의 쿠폰을 지급을 해준대요. 요거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아동수당 받는 그 전자 상품권 여기로 지급이 되는데 요거는 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4월 13일에 일괄적으로 현재로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관련된 정부의 대책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볼게요. 정부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긴급 생계비 지원제도 이건 뭐예요? 네, 요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지자체별로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긴급 생계비라는 것도 있고 뭐 생활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명칭은 다르지만 뭐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계 지원이라든가 뭐 소비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지자체 재원으로 지급해주는 지원금인데요. 요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 이런 걸 이제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요. 여기에 뭐 김포시 이렇게 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기관별로 지역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치단체별로라고 이제 단서를 다루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그 자격도 다 다른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아, 자치단체별로 금액도 다르고 자격도 다 다릅니다. 아. 이게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뭐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누구든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서울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면은 일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위소득의 기준은 뭐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화면에 보이시는 소득이 되겠고요. 저 소득 이하로 월급을 받으신다 하면 지원 금액은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19 정부 지원 뭐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긴급복지라든가 복지생계비 수급자 또 청년수당 수급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시에서 주는 긴급생활비 지원은 조금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저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과 방문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복지 포털에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또 서버가 마비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오브제 하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를 하시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것도 신청을 해주고요. 나는 그런 거 다 복잡해. 그냥 직접 가서 신청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4월 16일 이후에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되 이것도 이제 오브제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풍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지원이 하나 더 남아있어서 마저 열어드릴게요. 노부부 둘이 사는데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름이 굉장히 좀 헷갈리죠. 긴급재난지원금, 아까는 긴급 뭐였죠? 생계비? 예.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정부재원으로 주는 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지자체별로 주는 거라서 이름이 명칭이 조금씩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지급을 해줘서 어느 지역에 사든지 간에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뭐 노부부 한 분이든 노부부 두 분이든 소득기준만 충족하시면 누구든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지원금이 바로 이거예요. 긴급재난지원금, 그렇죠. 뭐 국민의 70%까지 주겠다 해서 나는 거기 들어가냐 마냐 막 엄청 궁금해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얼마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1인당 40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20만 원 늘어나서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냐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냐에 따라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해당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 건강보험료 이하로 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민등록상의 가구의 형태,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고 있는지 요거 두 가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가구가 있는데 엄마하고 아이는 지방에 살고 있고 예. 아빠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신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는 묶여 있어요, 같이. 아하. 그럼 따로는 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이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빠는 서울에 있고 뭐 자녀와 배우자는 지방에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다르지만 건보료는 요거는 합산해 가지고 같이 동일 가구로 봅니다. 이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1인 가구로 한 가구로 계산해서 총 3인. 아까 말씀드린 3인 기준의 건강보험료 이하로 내고 있다 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8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80만 원까지. 예, 예.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인 자녀는 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네.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경기도에 살고 계시다. 아하. 그러면 뭐 두 가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앞으로 올라와는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예.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동일 가구로 보는 거는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에만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모시는 경우는 이건 각각 다른 가구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입자 딸 A지역에 살고 있다, B지역에 뭐 어머니가 살고 계시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각각 1인 가구로 보고 A지역에 살고 있는 딸 같은 경우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내는 것이 1인 건강보험료에 충족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게 없잖아요. 지금 피부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 가구에 해당돼서 4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건 반가운 내용인데 요거 신청 어디서 해야 될까요? 아, 아직 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주는 긴급생계비 이런 것들은 해당 지자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아,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면 물어보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부 지원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이랑 긴급생계비랑 혹시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핵심을 찌르시네. 예, 이게 안타깝지만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긴급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은 100% 정부 재원이 아니라 80%는 정부 재원, 그리고 20%가 지자체 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좀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각각 주는 재원 외에 이 지원금 외에 정부 지원금은 뭐 이게 중복해서 지급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별로 좀 다를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원금 주는 걸 보니까 돈으로 안 주고 상품권이나 포인트 이런 걸로 주대요. 네. 왜 현금으로 안 주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든 상품권으로 주든 재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목적 자체가 해당 지역의 어떤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폐로 지급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이걸 만약에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주게 되면 안 쓰고 저축으로 이어질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화폐라든가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